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.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에 못 박아 죽으셨고 이제 살아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너희 죄를 다 사했다. 이제 의롭게 되었다. 깨끗하게 되었다. 그 일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. 예수님 사랑에 뭐라 그러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지요?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 하셔. 그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뭐예요? 의롭습니다. 단순하게 복잡한 많은 생각을 버리고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. 이해가십니까?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뭐 과거 죄만 사했거나 앞으로 지을 죄만 어떤 부분만 사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하셨습니다.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. 원죄나 자범죄나 뭐 무슨 죄 다 있는 죄란 죄는 다 벌을 받아버렸습니다. 여러분이 벌 받을 게 하나도 없도록 했습니다. 그래야 구원이 되지. 그 수많은 하나 남으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온전히 죄를 하나 다 씻어버렸습니다.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. 그런데도 여러분 죄인입니까? 그래도 죄인이에요? 그건 예수 죄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에 못 박혀 죽어도 내 죄를 못 사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소리예요. 알겠습니까?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죄인이란 말이에요. 내가 십자가에 네 죄를 씻어 죄인은 말이 되냐? 깨끗하게 씻었다. 그냥 이걸 믿어라. 그 말입니다.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.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.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리는 성경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.